오늘은 볶음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란도 넣고 햄도 넣고 다양한 야채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올리브 오일을 넣고요. 일단은 계란을 스크램블 에그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계란은 간을 했어요. 볶음밥에 계란도 넣으려고요.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올리브 오일을 넣은 다음에요. 이제 맨 처음에는 당근부터 볶을게요. 약간 소금을 넣었어요. 어느 정도 익힐게요. 그 다음에는 오이를 넣을게요. 오이는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물기를 제거했어요. 다음에는 양배추 좀 넣을게요. 양배추. 한 3인분이에요. 간을 조금 할게요. 소금이랑 참치액젓 조금만 넣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참기름. 여기 계란 아까 스크램블도 한 번. 네, 그릇에다 낼게요. 너무 맛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김치랑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싱겁게 됐어요. 오늘 볶음밥 이름은요, 제가 요리짱 볶음밥이라고 할게요. 요리짱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